브롬달 선수의 옆돌리기 레슨 중 하나입니다. 어떤 당점과 속도로 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? 5&하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득점을 위한 원쿠션 지점을 계산해보고 그것으로 내 공을 보내기 위하여 일적구를 맞추는 두께는 2분의 1보다 두껍습니다. 이렇게 두툼한 두께로 일적구를 칠때 느린 큐 스피드로 부드럽게 밀어치면요. 내 공이 살짝 휘면서, 즉 밀리면서 첫 번째 쿠션에 들어가는 잎사각이 예리해지면서 짧게 실패하기 쉽습니다. 따라서 당점을 내려서 치거나 빠르게 쳐야 원하는 분리각을 만들 수 있는데요. 당점을 내리는 것보다 빠르게 치는 것이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브롬달 선수가 레슨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. 다만 브롬달 선수의 레슨에서는 3팁의 회전으로 쳤는데요. 여기서는 5&하프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 2팁으로 공략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어쨌거나 포인트는 밀릴 수 있는 각에서 느리게 치지 않고 적당히 빠른 속도로 쳐서 분리각을 만드는 데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.